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이 뺏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전역에도 고등한 힘이 되는 줄압니다. 평화 여러분. 내 옆에 와, 이 사람은 여기 와 들여다가서 귀가 밝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대체 나한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 진조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신도들에게 정부에 협조할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길게 지금 이시된 이유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부처님들이 그러는지 말해 달라고. 네, 그 점은 여러분들 네, 또 다른 부분 말씀의 진조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기자님들께다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하실 때요. 예. 받지 않겠습니다. 불교적인 건 지금 시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아,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이곳 우리 평화의 며칠간 이곳에 오셨는지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해서 계셨었는지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 물어봐요. 네. 여기에 며칠을 왔는지 여기? 네, 네. 2월 17일에 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말하는 그런 발달 하면 어때요? 근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인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아세요? 아니,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었다고 하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7일 오셔가지고 17일 와서 여기 계속 있었는지 물어봐요.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이곳으로 총회장님 지금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조금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의심되는 거 뭐 저번에 뭐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들었는데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왜 여기서 자로라 또 사람의 수라 이것을 정부에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줬느냐 그런 그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 받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 사람 한번 대게 좀 안 됐어. 답변을 저희는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